안녕하세요. 2017년 다름에 아이스튜디오의 변화는 어떤 것으로 가고 있나? 이번 1월 24일 코엑스에서 전시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혀 다른 더욱 강력해진 아이스튜디오 가지고 찾아뵙도록끔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보이는 아이스튜디오는 새로운 그 AI 테크놀로지, 요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능을 더욱 많이 탑재해 새로운 특허 기술에 의한 VR, AR 프레젠테이션, 그동안 가상 스튜디오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가상만이 아니라 증강현실 프레젠테이션 기술과 그리고 AI 기술을 탑재한, 그러면서 더욱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찾아뵐 예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이러한 강의실에서 이렇게 그냥 일반 그 오피스에서 하고 있는 장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커튼을 내리고 방에서 VR이 된다 혹은 AR이 된다 하는 방식의 다름의 스튜디오 기술, 그리고 지금 제가 아무런 운영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스튜디오가 되고, 이번에 특별히 그 라이브 카메라 위에도 많은 분들이 이 스마트폰을 쓰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여기 그 새로운 방식의 스마트폰을 내용을 여기다가 보여서 수업을 하는 그 내용들이 이제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것은 이번 2018년도에 여러분이 받게 될 그 소위 그 마이크로 콘솔, 작은 콘솔 거치대라고 그러나요? 콘솔 기능이 되는데, 이 아이스튜디오 이렇게 모니터가 옆으로 갔을 때는 모니터를 직접 이렇게 옆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배치를 바꾸고 키울 수도 있는, 실시간으로 다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장면들을 만들어서 보일 수 있다,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보이는 그 마이크로 콘솔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번에 2014년도 모델로 나오는 다름의 소위 그 극소형 방송국 꾸미려고 그러면은 이런 스탠드가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 콘솔이라고 그러는데, 그 콘솔 장치에서 어떻게 최소 두 개의 모니터가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들 혹은 원격지 수업이 여기 나오고, 이쪽에는 선생님 강의가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스튜디오 장치에 직접 이런 스탠드를 가볍게 장착해서 모니터들을 달고 카메라다가 하나로 연결되는 올인원 시스템으로 어디나 1시간 안에 설치 가능한 장비를 구성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 다양한 내용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이렇게 쓰면 될 수 있고, 컬러도 바꾸고, 뭐 이 삼성 이 노트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제 정말 노트를 대체할 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장치, 아이스튜디오는 이제 더 이상 스튜디오 장치가 아니다. 이 아이스튜디오는 이제 앞으로 미래의 강의를 하는 강의 장치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시대가 열린다. 과거 우리가 프로젝터가 나오고 또 테레비가 나왔을 때에 프레젠테이션 하는 교실에 이걸 쓰는 것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 아이스튜디오는 그런 모든 미디어 기기들, 즉 그 멀티미디어 장치들을 통합해서 교실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세상에 보이는 그러한 장치로서의 스마트 세상에 강의를 하는 장치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운영자나 PD가 있게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스스로 혼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강의 장치를 교실에 놓게 되면, 교실에 강의를 하게 되지만, 지금까지의 강의 녹화가 안 되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처럼, 교실에서 카메라를 가지고 찍어도 혹은 유튜브에 있는 비디오를 봐도 그 비디오가 교실의 수업을 받는 사람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수준의 강의 녹화가 된다면, 그것은 강의 녹화가 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보면, 만약 여기에 아이스튜디오 장치가 설치되는 순간 실시간으로 선생님 강의는 스마트폰에 혹은 녹화가 되는 비디오가 되고, 이 비디오를 보는 것과
수업에서 듣는 수업 청취도에 비교를 했을 때 이 비디오를 보는 것이 떨어지지 않는다. 물론 선생님하고 1대1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강의를 이해하는 집중하는 정도의 양에서 볼 때는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강의를 듣듯이 이 비디오가 충분히 선생님 강의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다. 대강할 수 있다. 선생님이 직접 강의실에 못 갈 때는 비디오를 줘도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비디오가 이렇게 그 원격지에 있는 교실로 실시간으로 전송을 아이스튜디오가 했을 때 이곳에서 아이스튜디오 출력을 보는 학생들이 이곳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환경을 보는 것보다 더 이해도가 높게 될 때 우리는 원격 수업이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역사에는 세상에는 칠판이 나왔 이후 200년 세상 교실이 있었던 400년도의 이 현대 교육 시스템이 있었던 영국의 교실에서도 또 저와 그 그리스 로마 시대로부터 왔던 수천 년의 교실에서 누구도 원격 수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드디어 다름의 VR, AR 기술과 AI 기술을 통해서 원격지 수업이 자동으로 넘어가서 학생들이 서로 대화 질문 혹은 디스턴스 러닝을 하는 양방향 질문 대답을 하는 핸드폰 앤서링까지를 통합시켰을 때 완벽하게 원격 수업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텔레프레젠테이션 시스템이다. 텔레프레젠테이션 단어가 구글에 찾아보셔도 아시겠지만 실제 그 기술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이 많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름이 이번에 텔레프레젠테이션의 솔루션으로 아이스트를 더욱 승화시켜서 많은 분들이 원격 수업이 안 돼서 안 해왔던 원격 교육을 이제 정말로 실시간 교실과 교실 연결하는 스마트 VR 교실 되게끔 하는 솔루션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름은 지속해서 아이스튜디오 시스템을 노트북으로 하는 이스튜디오 또 이번에 출시하는 마이크로 스테이션 교실에서 녹화하는 랩처 또 이런 라지홀에서 하는 VR 프레젠테이션 장비들을 통해서 아이스튜디오는 어느 곳에서든지 프레젠테이션 하는 세상에 여러분의 소중한 내용을 클라우드로 녹화해서 유튜브든 페이스북이든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더욱 편하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접하는 그런 세상으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름의 이와 같은 노력에 여러분이 많은 성원을 바라고 특히 이번에 전시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실제 오셔서 녹화하고 방송하고 즐기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름의 새로운 2017년의 제품 이제 세상은 더 편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결과, 제품들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